더불어민주당의 민주주의 4.0 연구원에서 오늘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된 입장을 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아니라 분리고지입니다. 국민들은 반드시 수신료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도 않은 채로 그리고 국민들이 반대 의견을 많이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 멋대로 하겠다는 방식처럼 밀어붙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주의 4.0에서 의견을 취합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주의 4.0의 이사장이신 전해철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도종환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정태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러면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인 언론장악 시도 프로젝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을 공고한 지 고작 3주 만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명령을 수행하듯 시행령 개정 절차를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석에 야당 추천위원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아 재적이 3인에 불과한 반쪽 방통위는 여론조작의 가능성이 지적된 대통령실의 온라인 투표 결과를 명분삼아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게다가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을 흔들 수 있는 핵심 정책의 입법 예고 기간을 전례 없이 10일로 단축 시행해 행정절차법을 무시했다는 법적 절차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법 예고 기간에 접수된 4,746건의 의견 가운데 분리징수 반대가 89.2%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견은 일반 국민의 의견이 아니라며 폄훼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재원인 TV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닌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는 특별 부담금입니다. 정부 여당은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수신을 원치 않는 사람은 마치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라는 시그널을 주며 여론에 호도하고 있지만 방송법에 따라 수상기를 가진 사람의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즉 대통령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아니라 수신료 분리고지입니다. 시행령 시행 즉시 초래될 사회적 혼란 체납에 따른 다수 국민의 범법자 전락은 또한 불보듯 뻔합니다. 납부 회피 발생에 따른 선의의 납부자 권리 침해 문제, 체납 처분에 대한 사회적 비용 등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수신료 일부를 재원으로 쓰고 있는 EBS는 직격탄을 맞게 되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해야 할 지경입니다. 무책임하게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고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는 무능력한 모습이 지금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자행하면서까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출범 이후 바이든 날리면 참사에 따른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 TBS 지원조례 폐지, YTN 민영화 추진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일에 열중해왔습니다. 수신료 분리 고지를 통한 KBS 압박은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해 땡년 뉴스를 만들기 위한 신호탄입니다. 윤 대통령이 낮은 국정수행 지지율을 언론 탓으로 돌리고 언론 장악에 몰두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올해 47위로 1년 사이에 4단계나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수신료 분리징수는 수신료 폐지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방송법 시행령 졸속 개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둘째, EBS와 KBS에 대해 부족해질 재원 마련 방안과 징수가 안 돼 발생하게 될 체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라. 셋째,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수신료 문제 공론화를 위한 TV 수신료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하라. 민주주의의 기둥인 언론자유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지 윤석열 정권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축을 무너뜨릴 언론장악 시도에 맞서 공영방송의 근간과 공공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민주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3일 민주데이 4.0 일동.